5년 전 증평 보광천이 범람해 화물차 등 차량 수십 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증평군이 하상 주차장 재개방 여부를 놓고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 주민들은 수억 원의 보상금을 타간 화물차주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차들의 차체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지붕만 겨우 드러났고 승용차는 완전히 물에 잠겨 위치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왕초 나온 거네요. 난리가 아니다. 물이 빠진 다음 날 물에 쓸려 넘어진 덤프트럭 한 대가 보유에 걸쳐 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16일 일요일 오전 3시간 만에 153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보광천 둔치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 48대와 건설기계 9대 등 차량 64대가 침수됐습니다. 화물차주들은 집단 소송을 냈고 군은 6억 천여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1년 전부터 하상 주차장을 다시 개방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수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료로 개방한 둔치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수령해놓고 다시 주차하게 열어달라는 차주들에 대한 반감이 큽니다. 그냥 무상으로 자기네들이 받쳐놓고 더군다나 비 많이 올 때 방송을 많이 했어요. 차 빼라고. 차를 안 빼놓고 나중에는 끝까지 법적해서 졌으니까 여기 차도 아니고 에이지 차 때문에. 보광천 하상 주차장을 개방하여 도심지 및 외곽도로변 주차난을 해결하고 매연, 소음,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증평 군민을 보호하자는 의견이 있어 증평군은 군민 대상의 차량 등록제와 문자 발송 시스템 구축, 우기시 석 달간 둔치 폐쇄 등의 침수 예방 대책을 제시하며 반대 주민 설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